에티컬, 그 윤리적이고 에모랄, 도덕적인 시스템스, 이 체제들은 are different, 다릅니다. For every culture, 모든 문화마다, 그러니까 각 문화마다 다릅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According to cultural relativism, 그러니까 according to cultural 하면은 이제 문화적인 상대주의에 따르면 all of the system, 이러한 모든 시스템들은 are equally valid, 동등하게 유효한 것이고 and no system, 그 어떤 시스템도 better, 더 낫지 않습니다. than another, 또 다른 시스템보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다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basis, 근간이죠. cultural relativism, 이렇게 이제 문화 상대주의의 근간은 is the notion, 다음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no true standards, 그 어떤 진정한 기준도 of good and evil, evil, 그 선과 악에 대해서 actually exist,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재밌는 표현이 많이 나왔죠. 더 노션 다음에 나온 that 같은 경우에는 그 더 노션의 의미를 풀어주고 있는 동격의 that 입니다. 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퇴절 다음에 노가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어 부정이 됐는데 주어 부정이 됐을 때는 주어는 자연스럽게 읽어주고 이 동사를 부정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직독직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아, therefore, 따라서 judging, 판단하는 것은 whether something is right or wrong, 무언가가 is right, 옳거나 그러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is based, 근거하고 있습니다. on individual societies beliefs, 그러니까 개별적인 각 사회들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any moral or ethical opinions, 그 어떤 도덕적이거나 또는 윤리적인 의견들은 are affected,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by an individual's cultural perspective, 한 개인의 문화적인 관점에 의해서.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쉽게 읽어 내려갔죠. 여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judging이 이제 동명사 주어 역할 하고요. 동사가 이제 is based on 파트가 들어간 거입니다. be based on 하면 어디 어디에 근거하다 이렇게 쓰인 것이고요. 그리고 수동태 표현 나왔죠. 뭐뭇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더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뭐 너무 대충 퉁퉁 하는 것 같지만 핵심만 설명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직독직해니까. and exist. 존재합니다. on inherent, 내재되어져 있는 logical, 논리적인 inconsistence, 모순성이 in cultural relativism, 문화적 상대주의에는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같은 거는 앞에다 때릴 수도 있고 뒤에다가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부사니까 위치를 자기 맘대로 막 갖다 쓰는 거죠. 할 수 있겠죠. inherent가 이제 선천적인 안쪽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뜻이고 inconsistence는 이제 모순성, 모순 상태를 얘기합니다. If one accepts the idea, 만약 accepts, 받아들인다면 the idea, 다음의 생각을, 즉 there is no right or wrong,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then, 그렇다면 there exists, 존재합니다. no way, 방법이 없습니다. to make judgment,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in the first place, 우선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도 동격의 데트가 나왔습니다. the idea하고 데트가 뒤에 있는 there is no right or wrong이 앞에 있는 the idea를 이렇게 설명해서 풀어주고 있는 거죠. 즉으로 그냥 읽어 내려가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to deal with this inconsistency, 이러한 모순성을 다루기 위해서 cultural relativism, 문화적인 상대주의는 create, 만들어냅니다. 그죠? tolerance, 관용을 만들어냅니다. 관용이라는 걸, 관용을 100%라 뭐 있던 걸 만들어낸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However, 그러나, with tolerance, 이러한 관용과 더불어 comes, 오게 되는 것이 intolerance, 비관용인데, which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tolerance, 관용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암시한다는 겁니다. some sort of, 일종의, 어느 정도의, 그죠? ultimate good, 궁극적인 선을 갖다가 암시한다는 겁니다.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에, which means 하면 단, 그냥 표면적인 의미로 이런 뜻이 뭐 많이 좀 쓰이지만 imply 같은 거는 그 의미가 깊숙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뜻을 갖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Okay? Okay. Thus, 그러므로 아, tolerance, 인내심이라는 것은, 관용이라는 것은 earth goes, 또한 진행이 됩니다. against니까 뭐뭇을 거슬러 서겠죠? The very notion, 바로 그 개념, 즉 cultural relativism, 문화적 상대주의의 개념과 거슬러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Okay. And the boundaries of logic, 그 논리의 영역이라는 것은 make, 만들어 버립니다. cultural relativism, 문화적 상대주의가 impossible, 불가능하도록. 여기 맨 끝에 문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go 같은 거는 가다 진행하다로 하는데 go against 하면 반하다 뭐 이렇게 리딩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make, C make AB 하면 C 때문에 A가 B하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좋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면서 자기 걸로 완벽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